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차고 또 요즘 상황이 좀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 마당에 또 여기 참석하셔서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렵게 참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또올한해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교직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3학년도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많이 힘들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끝까지 질주하셔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이라고 볼수 있죠. 첫걸음을 잘 내딛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잘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이 첫걸음을 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쉽게 먹는데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이제 계획을 자주 세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한 대로 또 실천이 안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방향은 저쪽인데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향하게 되면 뭐 결과는 뻔하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첫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걸음을 먼저 내디디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여러분 중에 이제 행동력 또는 실천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늘뭐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벌써 훌쩍 몇 개월이 가 있죠, 그죠? 보통 그래요, 보통, 일반인들은. 일단,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게더 앞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부할 때는.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책을 사놓고 보자. 펴놓고 보자. 일단 읽고 보자. 뭐 이렇게 뭔가 행동하고 보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게 되는데, 아, 할까 말까 언제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시간만 훌쩍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걸음을 잘 내딛자. 방향을 잘 보고, 그리고 행동을 먼저 하자. 일단 작심했을 때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러셔야 됩니다. 첫 걸음만 잘 내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내가 향한 목표나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 방향대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마음먹은 대로 이제 그 길을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수험 기간의 1년의 과정을 본다면 한 1, 2월, 3, 4월 정도로 이제 쭉 묵묵히 이렇게 이제 쭉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한 5, 6월 정도나 7, 8월 정도 되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목표가 잡혔고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뛸 수가 있게 돼요. 뜹니다. 그리고 9월부터 한 11월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임용시험의 전체 과정을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월 이렇게 볼때 1, 2월과 3, 4월은 이론을 충분히 잘 다져야 되는 시기고요. 전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5, 6월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고 또 개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적용도 시켜보고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조금 개념에 오류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적용력이 부족한지 이런 자신의 어떤 문제점들을 살펴가면서 문제와 결부해서 사례 문제와 결부해서 이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7, 8월부터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죠. 7,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7, 8월 검증하고 9, 10, 11월 3개월 동안은 정말 실전처럼 종합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실력을 완성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11월 셋째 주가 이제 우리 임용 시험일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패스 통과. 여러분들은 이 합격을 위해서 1년 동안 계획하고 또
또 준비한 대로 달려나가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의 그 의지와는 관계없이 재수, 삼수, 뭐 여러 가지 몇 년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1년 만에 끝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초수일 텐데 초수이든 재수이든 뭐 상관없이 올해 1년 동안은 반드시 합격의 해로 삼고 1년 만에 끝내자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들고 그러면 이 1년 안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아직 합격자 발표 안 났죠. 재작년에 합격자 발표 났던 그 선생님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저와 강의를 공부를 같이 하는 선생님들 매년 수석 합격자가 나오고 매년 만점자가 막 여러 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육학에서.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제 수석 합격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4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데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이 선생님은 1년 만에 합격하셨어요. 초수로 기간제 하면서 이제 선생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또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참 특이한 케이스인 게 가정의 책임감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기간제 교사를 시험 볼 때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나오는가? 공부 시간이 나오지가 않죠, 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합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어쨌든 뭐 교육학은 20점 만점 맞고요. 교육학은 그냥 제 1년 그냥 쭉 따라갔다 그래요.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그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교육학은 제거 하나만 끝납니다. 그냥 이것저것 책 뒤지고 뜨는 순간 공부량이 늘어납니다. 더 공부를 갈수록 공부량을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공부할 때 보면 계속 공부량을 늘립니다. 그러다 보면 7월, 8월 또 늘려나고 이제 7, 8월, 90월 정도 되면 이제 모의고사 수집합니다. 그 모의고사 엄청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량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험장에 들어가는 마음의 무게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공부량을 줄여야 됩니다.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마찬가지다. 일단은 전반기에는 공부량을 좀 늘립니다. 쭉 이것저것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전반기 중에 이제 그한뭐 5, 6월 정도 되면 점점점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계속 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일정한 범위를 잡아놓고 공부를 쭉 이것저것 쭉 봅니다. 근데 그 범위까지 딱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쭉쭉쭉쭉 줄여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마음도 가볍고 시험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다른 강의 듣다가 중간에 이제 뭐그 3, 4로 옮겨 타는 선생님도 있었고 7, 8로 옮겨 타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7, 8로 옮겨 타신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가 조금 이제 그뭐 다른 그 그런 강뭐 자기하고 맞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뭐그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잘 잡으셔서 합격하신 분도 봤고 연세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이제 내가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암기력은 안 좋지만 이제 이해력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고적인 관계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선생님도 9, 10월까지 헤매다가도 사실 9, 10월이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1월 중, 저 셋째 주가 시험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맞는 만점 받은 선생님도 봤어요. 나중에 저는 그 선생님이 정말 시험 안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장 그 시험 잘 보시고 오셔갖고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얻고 합격하시고 시험 합격 가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때 일단은 우리가 의문점이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보통 떠오르는 생각이 노력하는 거지. 노력. 노력하면 될 일이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노력도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죽으라고 노력해봐. 돼. 남들이,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옆에 친구 봤더니 뭐, 6, 7시간 공부하네? 그럼 나도 뭐 6시간, 7시간 공부하면 붙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상대적인 평가죠.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남이 6시간 하면 나는 7시간 하는 거지. 8시간 하는 거죠.
남이 봤더니 쭉 봤더니 오 남이 8시간 9시간 하네. 나는 한두 시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한 시간에 책장 한 장을 넘기네. 나는 한 시간에 두 장을 넘겨야지. 이렇게 뭔가 상대적인 어쨌든 평가 자체가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 안 된다나 똑같이. 보통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공부에 그 합격하시는 선생님들 점수 좋은 점수를 받는 선생님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도 그냥 노력이 아니라 토할 정도로 헉헉거리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남들이 6시간 하면 내가 시간상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기간제도 해야 되고 뭐 가정도 있고 해서 나는 6시간 뽑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난 5시간밖에 못 뽑는데라고 생각한다면 5시간을 공부하더라도 6시간, 7시간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이 정신적인,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 개념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동일하게 가지 말자. 조금 더 하자. 두 번째, 물리적인 시간을 비교하지 말고 물리적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시간이다. 내가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남들보다 두세 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자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게 고도의 집중력. 모든 것들 다 치워버리고 책과 나와 딱 1대1로 대면하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집중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집중해야 되지? 선생님,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약한데요. 이런 얘기들은 집중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수업 중에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딱 그,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그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나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동기를 좀 이제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 사람들이 실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방법,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략이에요, 전략. 지금 제가 좀 전에까지는 노력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노력도 여러 가지 차원이 나눠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그 차원대로, 선생님 얘기한 대로, 한 시간 공부하더라도 두세 시간 이상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러면 합격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노력만 해도 합격하지 않느냐? 물론 합격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노력이에요. 근데 노력만 한다고 합격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략이다, 전략, 전략.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의 효율성이라는다.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데도 좀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전략의 문제, 전략 문제.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선수로서 운동에 나간다. 뭐 권투 선수다. 뭐 격투 선수다. 뭐 씨름 선수다.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게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분석하잖아요, 상대방을. 상대방이 나하고 체격 조건이 어떻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또 나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또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찾겠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공부해서 거기 가서 이제 써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략이다, 전략. 전략. 전략을 세워야지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임용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임용시험에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이 전략이 빠져버리면 진짜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해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힘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래서 이두 가지, 노력과 전략이 합쳐질 때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공부하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오지? 라고 할 때, 아, 내가 머리가 둔한가? 내 머리에 문제가 있나?
자꾸 머리로 실패를 귀인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귀인시켜야 됩니까?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전략이 부족했나? 전략을 좀 바꿔볼까? 노력을 좀 더 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어라는 강한 자신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계속 할 수 있는 동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자까지 그 심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시험자까지 쭉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종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전략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요것만 알아도 진짜 중요한 모든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략 부분은 좀 뒤에 있다가 다시 상술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결국은 합격이 확실히 생기고 실제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뭔가 붙을 것 같아 이런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실제 매년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많이 허탈하죠. 1년간 공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 봤다. 오늘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끝나면 허탈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뭔가 붙을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분명히 생기. 저와 1년간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 그 느낀 점, 시험 보자마자 바로 느낀 점들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우리 이제 이 가이드북에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이제 라이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자료실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은 이제 오 진짜 다 적중이 하시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작년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거죠. 작년에 그냥 운이 좋아서 다뤄준 게 나온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으니까 이번에 저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 보자마자 첫 문제부터 나와버리는 거 진짜 출제자가 권추수쌤 강의 보고 문제 냈나 싶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 선생님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씨, 나 혹시 내 아는 친구가 출제면 들어갔나? 아니면 저쪽 이제 맥이 있으니까 저 아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출제면 계속 들어가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나를 좀 어떻게 살려주려고 그러나? 우리 사람도 들고 제가 살면 저랑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사니까 나름대로 저도 계속 기도해요. 제발 우리가 공부하고 제가 강조했던 것이 좀 나와주기를 원하고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원한다고 시험 때가 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우리 애들 좀 합격시켜달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 그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안 들었으면 틀렸던 문제들 쪽고 같이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전문적 학습 오랜 전 전문적 학습도 제 비슷한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이야기해 줬더니 자기가 듣는 그 선생님은 언급도 안 했다. 이 선생님 때문에 이제 이 선생님 하나 얻어간 거죠. 보통 이제 스터디 하다 보면 다른 강의 듣는 선생님들 스터디 하다 보면 야 우리 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런데 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야 이거 중요해. 아, 그래? 우리는 언급도 안 하는데 뭐 수직 올해 나온 수직지 연계성 이것도 이 노랑진에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이 책에도 다른 선생님 책에도 없었어요. 이 2-3년 전부터 계속 중요시했던 그 부분이 이것도 그럼 제가 중요시하면 이제 다른 선생님 책으로 올라갑니다. 예, 아 이거 수지 연계서 중요한가 보다고 이거 올해 나왔잖아요. 올해 이 시험적으로 소름 돋았다. 이번에 교육과정 재구성 이것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온라인 매체 SNS 이런 거 누가 압니까 이런 거 출제될 거라고 책에도 없는 거예요. 책에도 근데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 연속적으로 계속 강조했고 또 첨삭 과제로 냈는데 이런 것도 교육과정 재구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 뭐 시험 문제 풀면서 생각났더라 뭐 이런 올해 고득점 받고 싶다 테크놀로지 뭐 소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 듣다가 옮겨 타는 분들도 있어. 옮겨 타면 조금 힘들긴 해요. 초반에 조금 힘들긴 하죠. 근데 이제 금방 적응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옮겨 들었는데 뭐 옮긴 게 신의 한 수였다. 초수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답지를 쓰셨다. 초수든 재수든 상관없습니다. 초수든 재수든 삼수든 정확하게 공부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초수라고 해서 덜 뭐 부족하고
재수라서 더 많이 한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은 많이 알수록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크죠입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암기한 다음에 적용시키는 것.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시키는 것. 이 많은 것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한 포인트를 갖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수든 재수든 상관없어요. 예, 그냥 초수라고 해서 뭐 스터디 했더니 뭐 재수 3수인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실제 시험은 별개일 수 있다. 그 재수 있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초수의 심정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않으면 인식의 착각, 인식의 착각.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1번 문항부터 작년에는 이제 모르는 문항이 나와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덜덜 떨렸다. 작년부터 뭐 작년에 모르는 문항이 나왔고 가슴이 떨렸다는 것은 제강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1번 문제 보자마자 헐, 이게 가치수 블라블라 한가? 시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이 선생님이 인강으로 들으시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인강으로 들으셔도 좋죠. 인강으로 이제 그 해설할 때, 올해 이제 해설할 때 이제 오셔서 처음으로 저를 봤다 그러네요. 막힘없이 술술 구상에 나갔던 게 좋았다. 강의들은 보람이 있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삼수생이죠. 삼수. 다른 선생님 강의를 2년 이상 쭉 들어봤던 거죠. 오픈형에서 우수수 틀리고, 이제 이렇게 출제 경향이 바뀝니다. 오픈형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틀에 박힌 대로 외워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 뭐, 네 개, 논점이 네 개거든요. 네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다 오픈형이에요.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 안 했으면 틀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적중률 좋고 오픈형 대비도 잘해준다. 오픈형 저만큼 대비 잘해주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렵게 강의를 들었는데 바꿨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 제가 쭉 전부 다 생략했는데 몇 가지만 따왔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다른 2년 동안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그 선생님 강의하고 그 선생님 책 구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되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싹 바꿔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가봤다는 겁니다. 끝까지 갔더니 이제 정말 교육학 시험이 끝나는 종이 칠 때 제 생각이 나고 가치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따라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이 2년 전 그런 형태로 계속 갔으면 그냥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이거 이제 21학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시험 끝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시험장 끝나고 그날 이제 막 이제 시험 끝나면 우리 보통 이제 해방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을 텐데 와서 막 이렇게 제 카페 오셔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시면 이거 스나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진짜 강조했던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다른 선생님 책이 없었다는 거. 우리 노랑지 강의하신 선생님 책. 제가 다른 선생님 책 보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강조했죠. 강조하니까 다른 분들도 제 책을 참고해서 올리시더라고요. 우리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이거 얘기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선생님 제가 강의 듣다가 옮겨탔는데 이거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 펼치자마자 이런 그러니까 쭉 이번 참 특이하신 분이죠. 19년 동안 임용시험을 준비하셨다는 게 한 사람만 들었다 한 사람만 19년 동안 한 사람을 19년 동안 들으면 완전히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뭐 강사가 중요하냐? 그런데 이런 선생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지 몰라.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이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계속 19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근데 처음으로 교육학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번에 3년째 합격하시고 또 맞죠, 그죠?
이번에 아마 떨어졌으면 전공 때문에 떨어졌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이거 재임용이죠. 초수 1년 동안 개념 못 잡고 12점 받았는데 보통 11점, 11점, 12점, 13점 많이 받아요. 보통. 재수 때 합격했어요. 제가 만나서. 또 다시 재임용하려고 하고 또 이제 강의 듣고 있더라. 오늘 시험 봤는데 괜찮아서 좋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잘 가시면 1년째 그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18점에서 20점 나왔다.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나와요. 그냥 쭉쭉쭉. 자,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탁월한 만점 전략 설명회 주요 내용. 첫 번째, 임용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 두 번째, 제 강의의 특징과 연간 강의 계획.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공부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건 몰라도 3번은 잘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사는 여러분들의 길이다. 사도죠, 사도. 스승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입니다. 아마 그 책자 속에 다 있을 겁니다. 보십시다. 1차와 2차 시험을 나눠지죠.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두 과목을 봅니다. 자, 그 전에 한국사 시험을 먼저 보게 되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3급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 5년간 유효합니다. 5년간. 그래서 일단 지금 출발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이거. 이게 해결 안 되었으면 계속 걸립니다. 공부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런 혹은 빨리 떼버리는 게 좋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쉽게. 여러분 공부 좀 하셨잖아요.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3급만 받으면 되는 게 만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기출문제 갖다 놔라. 기출문제 갖다 놓고 책 두꺼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두께, 뭐 얇아도 상관없고 기출하고 책 갖다 놓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정말 내가 한국사 정말 무례하니다. 그럼 강의 한번 들어주시고 어느 정도 조금 한국사의 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기출문제 갖다 놓고 한국사 적당한 책 갖다 놓고 그냥 보는 게 반복적으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강의 하나 듣고 강의 저 개인적으로 뭐 들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한국사 진짜 어렵던데요. 그러면 그 강의 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만 그냥 가벼운 거 하나만 듣고 기출문제가 핵심입니다. 핵심. 기출문제와 너무 두껍지 않은 교재 딱 갖다 놓고 계속 반복. 반복하실 때 책 읽고 나서 일정한 페이지 예컨대 뭐 굵직굵직한 목차들 있잖아요. 그거 읽고 나서 그 다음 기출문제 보는 거예요. 풀어보고. 틀린 거 다시 여기다가 체크하고 나중에 기출문제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책 딱 읽고 기출문제 보고 틀리는 거 체크.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봐야 될 거 또 뭐 삼각형.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그 항목을 또 읽고 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기출문제 보고 아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네. 요거 내가 틀렸네. 체크. 그 나중에 그 체크된 것만 또는 삼각형 한 번 더 봐야 될 거, 그것만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그럼 계속 뭐 본다? 기본서만 계속 보는 기본서. 기출하고 같이 갖다 놓고 같이 병진해야 됩니다. 쭉쭉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럼 금방 붙습니다, 금방. 일단은 이거부터 빨리 해결하시고.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이죠.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합산 100점 만점입니다. 교육학은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날 9시에서 10시까지 60분 동안 논술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 40분 휴식을 취한 다음에 90분간 전공 A, 그 다음에 또 40분 휴식 취하고 전공 B, 또 90분 이렇게 해서 총 4시간에 끝납니다. 1년의 공부가 4시간으로 종결돼요. 너무 허무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4시간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인 거예요. 1년의 농사가.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이제 시험 보게 됩니다. 저희가 평가원에서 이제 주관해서 출제하고, 여러분들, 뭐,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씩 더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합산해서 100점입니다. 교육학은 20점 만점입니다. 논술문은 큰 문항 하나. 큰 문항 하나. 문제가 저 합격 그 가이드북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큰 문항 하나인데, 그 큰 문항 하나 속에 논점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영역별로
우리 교육학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 영역 중에서 네 개의 영역, 출제위원 세 분이 들어갑니다. 출제위원 세 분이 들어가서 네 개의 영역을 출제하는 거죠. 그러면 전공 교수가 그 세 분인데 전공 영역은 네 개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는 다른 것과 같이 전공한 교수를 불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교수하고 교육방법론 교수, 교육행정 교수 이 세 분이 들어갔어요.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교육행정.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 교육방법, 교육행정 네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평가는 누가 냈는가? 교육평가는 보통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론 교수 중에서 교육평가에 관심이 많고 좀 전공 좀 조금 부전공으로 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을 뽑거든요. 올해는 교육과정 그 교육방법론 교수가 교육과정 교수하고 서로 상의해서 교육행정 그 교육평가 문제를 냈어요. 내고 실제로 서술하신 분은 교육방법론 교수가 서술 내가 쓸게 이렇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교육평가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아니 둘이 머리 맞대니까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그죠? 이건 까다롭게 나왔어요. 평가가. 자 이렇게 이제 세 분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논점은 총 네 개, 큰 문항 하나인데 세 분 논점 네 개 영역 해서 20점 만점. 일반적으로 출제 범위가 개론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이 개론은 뭐 볼 필요 없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평가, 교육 행정, 교육 심리, 교육 방법론 이렇게 네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 있을 겁니다. 60페이지. 다섯 개죠. 이 다섯 개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한 거죠. 그 덜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다른 거 예컨대 교육과정 두 번 보면 나머지는 한 번 정도 봐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것도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덜 중요한 부분은 잘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되니까 요런껏 해야 되겠죠. 어떻게? 초반기에 공부할 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만 확실하게 체크해놓고 걔만 보는 게 걔만 반복해서 그래야지 그 전체를 다 보겠다 또 보겠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 소모가 많습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심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벅차니까 못 보아요. 못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버리길 왜 버립니까? 누가 출제위원 들어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버리지는 말고 미리 상반기에 공부할 때 딱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 나머지 영역들은 덜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것 중심으로 딱딱 봐야 될 것만 딱딱 체크해놓고 이 핵심 키워드 잘 체크해놓고 걔만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것들, 이 다섯 가지 영역들 얘는 중요한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쭉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훑어주셔야 돼. 훑어주면서 중요한 걸 더 집중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뭔가 구분해서 강약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전공입니다. 전공은 아마 이제 전공 설명회 때 다른 전공 선생님들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기 때문에 설명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 들고 80점입니다. 전공 A 40점, B 40점, 총 80점. 그래서 1차 합산해서 전공 80점, 교육학 20점 해서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1차. 1차 100점 만점, 2차도 100점입니다. 100점. 이렇게 총 합산해서 200점입니다. 200점. 그래서 성적 순으로 이렇게 이제 자르게 됐죠.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공하고 교육학 보면요. 20점과 80점, 2대 8이죠. 그죠? 20대 80입니다. 전공이 훨씬 점수가 높죠? 그 전공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1년의 과정을 볼 때, 초반기에는 교육학 비중을 좀 늘렸다가 점점점 갈수록 하반기에 갈수록 전공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반기에 뭐, 공부 비중을 예컨대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4대 6으로 공부했다가,
또는 뭐 3대 7로 공부했다. 그러면 하반기 가면 이걸 줄이는 거죠. 3대 7로 공부한다든지 또는 2대 8로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간 비중을 줄여 나갔어야 돼. 초반기에 교육학 잘 잡아 놓으셔야 돼. 그래야 하반기에 전공에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전공이 아니라 교육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보면 교육학 올해 같은 경우도 전공은 뭐 전공마다 이제 그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교육학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공 잘 봤는데 아까도 그 학생들 보면요 선생님들 이제 전공 잘 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전공 잘 봤는데 아 전공 못 봤는데 교육학 잘 봤어요 교육학 너무 잘 봤는데 얘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을 잘 저 강의 들었을 때 교육학 잘 봤는데 얘 때문에 안 돼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선생님 반대요. 얘는 잘 봤는데 얘 때문에 얘가 과락을 맞아서 힘든다는 얘기도 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초반기에는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계획을 세울 때 얘를 먼저 잡아놓고 하반기에 얘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십니다. 자 그다음 전공 파트는 뭐 넘어가도록 하죠. 자 1차가 끝나면 2차 시험이 있죠. 2차부터 한 1개월 안에 결정 납니다. 시험 공부를 쭉 하시게 되는데. 2차는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선생님들은 1차 공부하면서 2차 준비도 함께 나가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른데 1차 끝난 다음에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내가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선생님들은 미리 2차 실기를 미리 하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조금씩 자신의 그 실력에 따라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일반적인 다른 선생님들은 1차는 1차입니다. 1차와 2차 같이 하잖아요. 1차에 확실하게 집중해서 안정적인 성적을 올려놓고 합격이더라도 합격 커트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보다 10점, 20점 더 높게 받아놓고 2차를 안정된 상태에서 2차에 집중하는 시기죠. 보통 1, 2차 함께 못해요. 시간상 안 나옵니다, 이게. 1차를 완전하게 잘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2차에 집중. 2차는 2차, 1차 끝나고 나서 보통 합니다. 그때 집중하는데. 실험 실기 평가 보는 교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안 작성은, 요즘에 지도안 작성은 이제 안 하는 추세인데, 있는 지역도 있죠. 요 제외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이제, 요것도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경기 지역은 수업 실현 15분하고 수업 나눈 10분. 충북이 올해 좀 바뀌었는데 수업 실현 평가 문제 갖고 수업 실현하고 수업 성찰, 자체 출제, 자신 수업하는 게 돼서 성찰하는 식으로 약간 경기도가 약간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죠. 그죠? 바뀌어서 노래. 대구 25분, 강원 15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1차 끝난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직 적성 면접. 면접이죠. 면접은 비교과 선생님들은 얘 하나로 평가합니다. 얘 하나. 얘 하나가 100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비교과 선생님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건, 전문 상담, 뭐 영양, 뭐 사서 이런 비교과 선생님들은 여기 올 매진하셔야 되겠죠. 100점 만점입니다. 요걸로.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제 교과 선생님들 이렇게 좀 그 지역별로 조금 점수가 나눠집니다. 자, 면접 출제 기관을 보시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지역이 이렇게 쭉 10개 지역이 있고, 자체 출제 지역이 7개 지역입니다. 자체 출제 지역. 요것도 이제 1차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평가원 출제 지역과 자체 출제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뭐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보통 이제 1차 그 공지할 때 같이 올라옵니다. 내년도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만 봐두시고요. 자, 2차는 어쨌든 1차 끝난 다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경기도는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참고로 올려놓은 겁니다. 참고로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 면접한다든지 수업 나눕니다. 보통 수업 나눕니다든지 개별 면접 이게 전부 다 집단 토의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억에 남는 재작년에 합격하신 수석으로 합격하셨나
하스카하신 그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지리 선생님인데 전공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도 중간에 갈아탔어요. 중간에 다른 선생님 강의 듣다가 중간에 갈아탔어. 1년 만에 1년이죠. 1년 만에 합격하셨죠. 근데 7급 공무원이셨어요.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직 그만두고 아 못 하겠다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임용 시험 준비해서 1년에 합격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는 말을 잘 못 한다는 거지. 경기도 지역 가봤는데 지금 옆에 친구들은 말을 너무 잘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말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 끄덕끄덕 그러지고 상대방 얘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토의 하는 거니까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 얘기 잘 들어주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주고 예, 그런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점수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지 자기는. 다른 사람들 정말 말 잘하는데 저 보면서 자기 감탄했대. 야, 말을 저렇게 잘하나 했는데 그 친구는 점수 못 받고 자기는 그냥 그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상대방 말 잘 응대해주고 정합하고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자기가 점수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토의에 맞게 움직인 거예요, 이 친구는. 예. 그러니까 면접이든 토의든 간에 말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나중에 이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안내 드립니다. 1차 끝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제 강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구조화된 강의입니다. 전체 구조를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모든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전체 뼈대를 잘 추려야 되죠. 뼈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야지 이 세부 내용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합격 가이드 맨 뒷장에 보시면 Thinking Map이 있거든요. 174페이지에 있죠. 174페이지.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요. 교육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게 교육과정이에요. 애들한테 뭘 가르치지?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저 선생님한테 뭘 배우지? 뭘 가르치고 학생 입장에서는 뭘 배우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이고 수학 선생님이면 내가 얘네들을 지금 뭐 중학교 뭐 1학년이니까 1차 방정식을 가르쳐야지. 그 1차 방정식이 뭐예요?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 그다음 학생 입장에서는 1차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배우지? 이게 학습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육 내용, 학습 내용 이걸 우리는 교육 과정인데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첫 번째 개발. 두 번째, 그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유형.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1차 방정식을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한 것이 어떤 형태인가.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세 가지 끝이에요, 끝. 이렇게 전체 구조를 딱 잡아놓으면 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그 개발할 방식이 또 어떻게 쭉쭉쭉 나눠지고 유형은 공식과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연교육과정 나눠지더라.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쭉 있더라. 이게 딱딱딱 체계를 잡아보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와야 딱 들어와야지 오픈형으로 나오더라도 저기서 이게 있었지 끄지고 쓴다든지 저쪽 부분에 이게 있었는데 끄지고 쓴다든지 이렇게 응용하고 활용이 가능해지거든요. 구조가 되게 중요한 구조를. 딱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교육학 전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간단한 게 좋아요. 간단한. 너무 복잡해버리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또 전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옆에 교육 심리학 한번 보세요. 교육 심리학 뭔가 복잡한 것 같죠? 교육 심리학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입니다. 교육심리, 학습자의 특성, 인지적 특성, 정적 특성.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습자의 발달, 학습자의 학습, 적응과 부적응. 네 개죠? 네 개인데 사실은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교육심리학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 본질을. 교육심리라는 것은 심리학에 있는 영역을 교육학에 도입한 거거든요. 심리학에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학습 심리, 발달 심리, 임상 심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학습 심리와 발달 심리 두 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교육 심리학은 학습 심리와 발달 심리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3번, 2번에 학습자 발달, 이게 뭐예요? 발달 심리. 3번 학습의 학습, 이게 학습 심리. 그러니까 발달 이론과 학습 이론 두 가지 기본적인 축입니다. 근데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라는 것이 인지가 발달할 수도 있고, 거기 있지만 인지, 성격, 도덕성, 사회성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다음 1번에 보시면 학습의 특성, 인지 특성, 정의적 특성, 이게 발달 이론 할 때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이게 그 발달 이론 다 집어넣어 버리면 발달 이론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 단계로 학습자에 대한 학습자 교육 심리학은 뭐냐면요. 학습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일단 교육 과정을 보면 교육 과정은 뭘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누구에게 가르쳐 드릴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가 교육 과정이죠. 뭘 가르쳐야 되지? 교육 과정.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지? 교육 심리.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교육 방법.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지? 학습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습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교육 심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자의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번째 학습의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발달과 학습이 중심축의 교육심리기니까 그 발달도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니까 학습자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인지가 어떤 특성이 있고 정의가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런 특성을 터들어 두 번째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어떻게 학습하는지, 여기 끝입니다. 끝. 이렇게 뭔가 간단해야 간단해. 간단하게 전체 구조를 잡은 다음에 세부사항 쭉쭉쭉 가지치면서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가 쫙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전공도 마찬가지요. 전공도 한눈에 본질을 보러 본질을. 본질을 본 다음에 이 본질에다가 가지를 쳐 나가는 거예요. 가지를 쳐. 이 전체를 이리 관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게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딱. 아, 교육 과정 뭐지? 교육 심리가 뭐지? 딱 한눈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딱 정의한 다음에 가지치기에서 전체를 구조화해 주셔야 된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키워드. 세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암기해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그렇게 사진 찍듯이 암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초수에 그 차석을 합격하셨어요. 근데 사진 찍듯이 암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예외예요, 예외. 넌 나와 있어.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그 많은 내용을 전부 다 암기 못 합니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없으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다 지우고 지우더라도 지울 수 없는 거,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걔를 딱 간파해. 이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외우지 마세요. 종종 그대로 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지. 내용 전체를 이해. 배경 지식,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됐으면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와 암기는 병진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암기.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할 때도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은 이제 이해하고 암기한 것을 글로 써야 되겠죠? 논술 능력이 요구되는데, 논술 능력 별거 없습니다. 보통 이제 7, 8월부터 이제 논술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는데, 진짜 쉽습니다. 진짜. 저는 글쓰기가 좀 엉망인데 하는데, 그런 선생님들도, 야, 선생님 논술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그럼. 서론, 결론 쓰는 거, 뭐 1분도 안 걸려요. 30초면 끝납니다. 30초. 서론 30초, 결론 30초. 어떤 선생님은 시험장 가서 서론 쓰는데 15분 걸렸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도박입니다. 어떻게 시험장에서 서론을 쓰는데 15분 걸립니까? 30초면 끝납니다. 그냥. 서론, 그 논리 틀이 있거든요. 그 논리 틀을 딱 잡아서 그대로 나가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을 제공해 주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진율이 중요하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뭐 공부한 데서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실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데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학계 동향을 잘 살펴서
가능하면 저와 함께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다시 공부하시라고 쟁점 목록을 제시하고 쟁점 목록을 제시하는데 이 쟁점 목록에서 다 나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가장 큰 매력은 일단은 명료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다음 5분년 논술에 최적화시키고 5분년 논술은 결국 결과적인 모의고사일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강의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좀 느끼기에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강의 계획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 2월 기본 이론입니다. 자, 1, 2월과 3, 4월이 이제 이론반이에요. 1, 2월은, 1, 2월과 3, 4월 공통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전체 구조를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1, 2월은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접근하고, 3, 4월은 그 개념에다가 조금 더 심화해서 종합 정리하는 부분인데, 1, 2월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똑같은 교재로 사용하는데 합격 지수 100이라고 똑같은 교재인데 1, 2월은 진짜 중요한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다 안 나가요. 다 가장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암기시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 4월은 덜 중요한 거 포함해서 이 교재에 있는 거 전부 다 전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월 공부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3, 4월 들어오면 사람에 따라서 교육과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3, 4월에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수는 그냥 1, 2, 3, 4월 해서 1, 2로만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공부가 좀 돼 있거나 아니면 재수일 때는 뭐 공부가 좀 돼 있다는 게 전제하에서 공부가 좀 돼 있을 때는 이제 3, 4월도 괜찮다. 우리 생각해보면 1, 2월이든 3, 4월은 강의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3, 4월은 1, 2월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3, 4월 새로운 내용 들어갑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똑같은 시간을 하라 해버리면 못하겠죠. 그죠? 1, 2월은 간단히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가고 3, 4월 안 했던 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1, 2월 어느 정도 전제가 돼 있을 때 3, 4월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그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어떤 선생님은 만점 받았는데 교육학 만점 받았는데 이제 전공 때문에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 작년에 그 선생님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냥 1년 풀컬이 들었다고 그러더라 그냥 그냥 그게 편하다고 여력이 되고 뭐 하면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교육학 그 강의 들으면서 그냥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각자의 필요와 또 여건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 6월은 이제 사례 연습입니다. 이제 이론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적용시켜 봐야 되겠죠. 사례 연습은 객관식도 살피고, 객관식도 다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살피고, 그다음 논술형 실제 기출문제, 논술 기출문제, 그 다음 행시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그래서 직접 한번 사례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다. 이 사례 연습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7, 8월. 이제 상반기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셔야 돼요. 7, 8월에 영역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영역, 종합 모의고사. 그 다음에 교육심리 종합 모의고사. 이렇게 영역별로 보기 때문에 영역별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모의고사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예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뭐 교육과정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교육과정 미리 쭉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러 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교육과정 복습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니까 한번 자기 모의고사 적용시켜보면서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자, 7, 8월과 9, 10월 부분이 사실 이제 적중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7, 8월부터는 이제 교재가 핵심 속성으로 이제 바뀌는데 교재는 기존에 이제 합격 지수 100으로 계속 보셔도 되고요. 뭐 핵심 속성으로 바꾸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책 강의는 이걸로 하는데 기존에 보던 기본서로 계속 보셔도 되고 사람들마다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요점 속성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핵심 속성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서 합격 지수 100과 핵심 속성과 요점 속성 어떻게 다른가? 합격 지수 100은 상하관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핵심 속성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쭉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든 것이고 요점 속성은 그걸 더 압축시킨 거예요.
더 압축시켜서 요거의 두께 한 두 배 정도 되나? 작아요. 공부가 좀 됐는 분들한테 요거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그냥 가장 괜찮은 게 핵심 속성이지 않을까. 왜냐면 두께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막판에 스포트 하기가 좋은 게 핵심 속성일 것 같은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 그냥 내가 손때 보던 기본서 좀 상하건 두껍더라도 그거 계속 보자. 그건 괜찮고요. 또 너무 두꺼우니까 부담이 된다. 핵심 속성으로 바꾸자. 이때쯤 되면 이제 7, 8월 정도나 되면 이제 또 5, 6월, 7, 8월 정도 되면 이제 바꾸기도 합니다. 알았어. 그때 공부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조도 똑같고, 다만 요약해서 뽑아내느냐 안 내느냐 차이예요. 예. 자, 7, 8월은 이 쟁점, 중요한 쟁점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요, 90월과 7, 8월 차이점은 91월은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별로 막 섞어입니다. 섞어요. 실제처럼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막 섞어서 실제처럼 본다 한다면 7, 8월은 이제 영역별로 본다. 두 가지 모의고사 내용은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논점은 겹치더라도, 논점은 똑같은 논점이라도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여러 각도에서 연습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무한반복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만 세수라고 끝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보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 모의고사도 보고 다시 한번 교재 내용 또 복습합니다. 계속. 왜냐면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는 수단이다. 모의고사 보는데 계속 모의고사만 자꾸 늘어지는 분들은요, 문제 중심의 학습은 내용을,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영역 봤다 저거 봤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본 다음에 다시 정리,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1, 2월, 3, 4월에서도 마찬가지. 1, 2월, 3, 4월 시간이 있으니까 예컨대 한 챕터가 나가면 그 챕터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가 끝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예컨대 한 챕터 나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챕터 넘어가지 마시고 한 챕터 공부한 것에서 책을 덮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 이게 진짜 중요해. 진짜 이거. 예, 머릿속으로 반드시 끝나면 책 덮고 머릿속으로 정리. 그 다음에 끝나면 책 덮고 머릿속으로 정리. 제 강의도 그래요. 1, 2월, 3, 4월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 풀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한 챕터 끝나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정리하는 거죠. 이게 정리. 이 심리학에서도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게. 끝날 때 정리. 넘기고 또,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12월은 이제 면접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고요. 면접에서도 만점 선생님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만점 공부 전략입니다. 지표지기 100점 불태죠. 손자 병법에 나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겠죠.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잘 분석해야 돼요. 두 번째, 나를 분석해야 된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요. 효과적인 전략.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100번 싸워서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이게 바로 메타인지. 자, 상대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전략을 알아야 돼. 세 가지. 예, 첫 번째입니다. 상대를 알자. 시험을 알아야 돼. 시험. 논술형, 교육학 논술형 시험. 전공 서답형, 서술형 시험이죠. 저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죠. 객관식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육학 논술이라는 것은 교육학 시험이면서 논술 시험이죠. 그래서 논술에 맞는 교육학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에 나올 만한 주제들, 논술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고 그걸 다시 글로 써야 되는 것이 실은 시험입니다. 그 저 두 가지의 일 다 알고 객관식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논술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학 공부하더라도 객관식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빼고 논술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논술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논술 문제를 우리가 논제라고 해요. 논제. 논제는 교육학적 사고나 개념을 요구하는 가상적인 교육 사례를 제시해줘요. 가상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사례에 대해서 답안을 쓸 때 핵심 많은 것들을 못 써요. 핵심 것들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소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택하거나 강의를 선택하더라도 핵심 키워드를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고 분과 영역 중에서 분과 학문으로 보면 중요한 영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행정 다섯 개가 중요하죠. 여기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보는데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계속 반복하도록 하고 두 번째, 한 영역 안에서 교육과정이라서 하더라도 교육과정 영역 안에서 또 중요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강약을 조절하시죠.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냐 아니냐는 것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보이는데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교육과 선생님 이거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저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분명히 구별해 줍니다. 구별해서 공부할 때도 중요한 것은 깊게 파고 덜 중요한 것은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강약 조절해서 공부하시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한다. 출제 경향. 출제 경향은 이 논술형 기출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하기 위해서 기출을 분석하고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되겠고 두 번째, 그 경향에 맞게 효율적으로 효율성이라고 해서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이걸로 효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상대를 아는 겁니다. 상대. 자, 2022학년도 교육과 기출 올해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공부 안 하시면 선생님들은. 자, 20점 만점인데 내용 영역이 15점이고 형식 점수가 5점입니다. 형식 점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논술의 내용과 내용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와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이 주제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다뤘던 주제, 교육의 내실화. 주제와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논리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번결을 얘기해요. 서번결의 형식을 갖추면 1점. 연계시키면 2점. 1점 해서 3점이에요. 서번결 갖추면 1점. 그 다음에 이 주제,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와 이 내용을 연계시키면 2점. 이게 무슨 말인가? 요 각각 논의할 때마다 이 주제와 연계해서 논술하라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 7, 8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연습하는데 이건 어쨌든 점수 받는 점수예요. 그냥 받아가야 되는 점수고 이렇게 해서 3점. 표현의 적절성. 표현의 적절성은요 상대방이 채점자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표적으로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주술 호응관계에 어긋난다든지 무슨 말인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거는 표현의 적절성에 본격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 대표적으로 문장이 굉장히 길다. 두 번째는 호응관계 위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맞춤법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맞춤법은 뭐 국어 선생님만 채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춤법은 띄어쓰기 이거는 뭐 원고지에 쓰지 않는 이상 띄어쓰기 안 봐요.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되는 표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비문, 호응관계 위배,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문장. 두 번째는 문장이 완결되지 못한, 완결된 문장. 완결되지 않는 문장은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쓰다 만거 있잖아요, 그죠? 쓰다 만 거. 이게 대표적인 표현의 적절성에 위배되는 문장들입니다. 나머지 그런 사유가 없으면 그냥 다 가져가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점, 이 형식 점수 5점은 가져가야 되는, 그냥. 가져. 5점 일단 기본 깔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교육학이 20점 만점이라고 했죠? 20점. 전공이 80점입니다. 여기에 40%를 못 넘기면 과락이에요. 과락 점수가 몇 점이냐면 40%니까 8점이죠? 이거는 24점이죠? 32점이죠? 8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이에요. 32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입니다. 40% 못 넘기면 과락받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한번 보세요. 5점이잖아요. 3점만 더하면 과락 넘어가는데 3점을 못 넘기다. 15점 중에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여기서도 엄청 깎였다는 거겠죠. 그죠? 이것도 제대로 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 점수입니다. 보시면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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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돼 있죠.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가 교육과정 파트예요. 교육과정. 두 번째가 교육평가. 세 번째가 교육방법론. 네 번째가 교육행정입니다. 자, 이게 2022학년도 올해 문제. 작년에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교육행정. 순서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자, 여기 교육심리가 빠졌잖아요, 그죠? 교육심리 선생님 아까 교육심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교육심리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교육심리가 나올 때가 됐죠, 이제. 교육심리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 자, 교육과정 문제 한번 볼게요. 송 교사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두 개, 1점, 1점. 하나씩 두 개 쓰면 1점, 1점. 송 교사가 계획하는 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송교사 계획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제시문을 보면 범위와 계열성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범위와 계열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재구성의 방법 두 가지 1점 1점 총 4점이죠. 그죠? 하나씩 여기는 0.5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쓰면 1점 못 쓰면 0점이에요. 예, 0점. 근데 실제 시험 점수를 받아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9.33, 19.6, 67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채점자가 3인이에요, 3인. 3인이 채점하니까, 예컨대 19.66은, 67은, 한 명이, 두 명이 20점을 주고, 한 명이 19점을 주면 이렇게 나와요. 평균 내면. 여기는, 한 명이 20점을 주고, 두 명이 19점을 준 거예요. 그러면 19.3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점이 나오는 거지. 뭐 하나가 조금 미약한데 0.5점 주자 이게 없습니다. 맞으면 1점, 틀리면 그냥 0점, 1점씩. 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뭘 배우냐면 그 수직적 연계성 제가 설명했어요. 예, 모의고사도 봤고 교육과정 재구성 모의고사도 봤고 설명했어요. 이거 교육과정 재구성 할 때 이 계획하는 게 뭐냐면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과 내에서 범위와 계열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재구성하자 제시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세 가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겠죠? 교과 내라 해야 되고, 두 번째 범위를 고려하고, 세 번째 계열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모의고사 볼 때 첨삭 과제로 냈는데, 아니, 이게 교과 내에 재구성 방안 쓰라 이렇게 했더니 교과 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교과와 교과 간을 연계시켜서 재구성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첨삭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교과 내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교과 내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아마 이번 첨삭까지 첨삭 안 했겠죠. 강의를 안 들었거나 교과 내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게 무시하고 또 쓰고 있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수질적 연계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질적 연계성은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잖아요. 그죠? 이거는 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와 계열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이거 책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거 범위 중요합니다. 계열성 중요해요. 교육과정 재구성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수질적 연계성 중요합니다.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계열성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여러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두 개 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두 개가 뭐가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나눠 써라.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범위의 측면에서 교관의 재구성 방법, 계열성 측면에서 교관의 재구성 방법,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니까. 그잖아요. 이렇게까지 안내해 줬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범위가 뭔지, 이거 범위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야, 이렇게 알아서. 실제 시험,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교관의 재구성, 이것만 물어봤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다 얘기했으면, 이거 종합하는 건 여러분들 몫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범위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계열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서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몰라도 우리가 시험 봤던 것도 다 이 범위와 계열성 범위를 포함시켜서 모의고사 본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수직적 연계, 보시면 우리가 하나. 자, 이게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수직적 연계성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거는 책에 없는 거를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직적 연계성을, 수직적 연계성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수직이잖아요. 1단원과 2단원이 서로 잘 맞물려야 되는 것이고 2단원과 3단원이 서로 다 잘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잘 부드럽게 잘 이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직적 연계성이에요. 1학년과 2학년 잘 연결되면 학습자 측면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다. 수직적 연계성이라는 개념 자체만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수직적 연계성은 한번 풀어보세요. 수직적 연계성은 1단원과 2단원을 서로 잘 맞물려야 된다. 잘 연결돼야 된다.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된다. 너무 어려워도 안 된다. 갑자기 1학년과 2학년이 2학년과 3학년이 초등학교 내용과 중학교 내용,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내용이 잘 연결돼서 너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까? 의의가 있을까요? 어떤 의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1단원 공부하다가 2단원 넘어갔는데 너무 어려워졌어. 너무 어려워지면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맞물렸어. 1단원과 2단원 잘 부드럽게 잘 넘어가주고 있더라.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와야 답이 나올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적용하고 활용하는 쉬워요. 물론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적용 개념과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형태의 오픈형 문제다. 오픈형. 두 번째 또 여기에다가 예, 실제 현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고 있죠. 역시 적용과 활용의 문제죠. 그죠? 물론 이제 모의고사 다 합니다. 저거는 구체적인 저건 내용은 이미 다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송교사가 총평, 자, 요게 첫 번째에서는 적용과 활용인데, 개념이, 어떻습니까? 개념이 범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계열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 범위와 계열성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 개념을, 교육과정 재구성 개념과 범위 개념, 계열성 개념을 결합을 시키고 있잖아요. 결합을. 일단은 공부를 어떻게 될지 분명히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됩니까? 범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계열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 정확하게 알고 둘을 결합을 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이거 진단한다고 해서 진단평가예요. 진단평가, 총평 이거 책이 없습니다. 없어요. 진단평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총평 두 가지 결합시켜야 되는 거거든.
여기도 보시면 총평의 관점에서 총평관 플러스 진단평가 진단을 하되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하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죠. 두 개념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결합이. 그러니까 진단은 또 알아야 되고 총평도 알아야 되고 둘을 종합해서 결합시켰으니까 종합결합의 문제. 이것도 오픈형이거든요. 오픈형. 그 다음에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두 가지. 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송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뭐 시험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모의고사 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데 타인과 비교 안 한다. 타인과 비교 안 한다. 뒤집어 봐봐. 그럼 누구하고 배가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야? 저기하고 비교해 저기. 그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이 타인과 비교해서 해석하지 말고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뭐예요? 자기와 비교, 자기. 자기와 비교하든지 교육 목표와 비교하든지 그죠? 자기 비교, 자기 참조평가, 성장지향, 능력지향, 노력지향이 있거든요. 이거 엄청 강조해서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성장지향, 노력지향, 능력지향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 말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말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이런 개념 갖고 활용하고 이거 갖고 활용하고 이거 갖고 활용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전체 구조 딱 눈에 들어와야지 아, 이 얘기하는 순간 아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뒤집으라고 뒤집으라고 뒤집으면 답이 튀어나온다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스킬.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을 찾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적용 활용이면서 이 적용 활용의 문제죠. 그 다음에 교육 방법론 교실 수업에서 개발해야 교수 전략. 요거는 뒷과 캐리 모형입니다. 뒷과 캐리 그냥 암기에만 하면 쓸 수 있는 문제. 뒷과 캐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뒷과 캐리 중요하죠. 그다음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 두 가지를 각각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했죠. 보십시다. 이 온라인 수업하면 고립감이 있다.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모의고사 볼 때 애들이 요즘 온라인 수업하니까 시사적인 문제죠, 그죠? 온라인 수업하니까 심리적으로 선생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혼자 있으니까 고립감이 드는 고립감.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모의고사를 이미 봤어요. 모의고사로. 모의고사 저기 우리가 그 공개 모의고사도 봤고 실제 모의고사도 봤고.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씁니다. 이미 우리 제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은 여기 보시면 교수 학습 활동 두 가지와 테크놀로지와 함께 앞에 거 2점 뒤에 거 2점이거든요. 이거 뭡니까? 교수 학습 활동 두 개 쓰고 교수 학습 활동 A 테크놀로지 A-C 교수 학습 B 테크놀로지 B-C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처음 듣는 거지 테크놀로지. 제 모의고사에서 테크놀로지라는 말 안 썼거든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쓰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 이미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는데 테크놀로지가 뭐지?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쉬운 말로 바꾸라. 쉬운 말로. 테크놀로지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뭡니까? 테크놀로지? 기술이잖아요. 기술. 어떤 온라인 기술을 가지고 할래. 그죠? 할래.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면 고립감, 학생의 고립감 해소. 고립감이 뭐예요? 혼자 있는가? 혼자. 뒤집어봐.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학습하니까 함께. 여러 사람 함께. 혼자 아니니까 사회잖아요. 그죠? 사회.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 방법을 들고 그 수업 방법을 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이거 뒤집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뒤집으면. 예, 실제로 몰라도.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지? 혼자 하는 거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면 강의식 수업은 고립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하죠. 혼자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 쌍방향, 애들끼리 서로 쌍방향,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에 쌍방향이 가능한 그런 교수학습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는데? 협동학습, 그렇지. 협동해서 공부하라 이거지. 토이토론하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토이토론하면 말해야 되잖아, 상대방하고. 쌍방향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 토이토론한데 프로젝트 주고 같이 협동해서 프로젝트 해결해. 이런 학습활동 찾을 수 있어요. 공부하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뭐냐? 온라인 기술이 뭐가 있죠? 줌도 있고 뭐 SNS도 있고 뭐 제가 이제 뭐 SNS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 울고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예. 웹 2.0, 이제 웹 3.0 시대다. 그래서 중요시해서 강조했습니다. 예.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S를 통해서 학생들끼리 협동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협동해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런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쉬워요, 되게. 되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요거는 이제 장학이에요, 장학. 장학과 관련된 부분. 제가 그 행정하면서 지금 장학이, 교육행정에서 여러분 꼭 알고 가야 될 게 장학과 지도상이다. 마지막 모의고사 때 얘기했어요. 장학과 지도서 반드시 보고 가야 된다. 장학이, 뭐 동료 장학이라든지 또는 전무적 학습 공동체, 전무적 학습 공동체 써도 돼요. 전무적 학습 공동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초등교직 논술하고 그 초등교직 논술을 우리보다 일주일 앞서서 시험 보거든요. 초등교직 논술을 설명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초등교직 논술에서 나왔던 문제가 비슷하게 임용시험에 나오니까. 올해는 초등교직 논술을 하고 유아교직 논술도 함께 다뤄줬어요. 보통 유아까지 안 다뤘거든요. 아, 유아 보니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나와 있네.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조했는데 유아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유아 교직 논술까지도 해설해 줬거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쓴 사람 많아요. 쓰면 되는 거예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를 활성화하기엔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죠. 지원 방안, 이것도 오픈형이죠. 이런 건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건 책이 없어요. 그 책에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을 얼마나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 다시 한번 이 올해 기출 경향을 살펴보시면 역시 종례대로 요거 하나 빼고 요거는 그대로 암기하면 쓸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는 개념들을 얼마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오픈형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 오픈형 문제라도 이렇게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심에 사는 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계획하는 것이 다른 것과 결합시켜서 나올 수도 있고 총평의 관점과 예, 진단검사, 진단평가 둘을 결합시켰죠,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예, 오픈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개념들을 결합시키고 종합시켜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의 개념을 얼마나 적용하고 활용하는가 이런 형태로 오픈형이 출제되고 있더라는 것.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해요. 첫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활용하려면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자꾸 활용해 보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연습을. 두 가지. 일단 처음에 여러분 기본 뭐 1, 2월, 3, 4월은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능하면 실제 상황에 현자 상황에 자꾸 활용해 보려고 하고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 연습들을 해 나가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내가 누구인가? 나의 평소 습관, 성실한가, 게으른가, 의지가 강한가, 약한가, 약하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체력 상태,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적절한 운동, 휴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쉬어줘야 됩니다. 다 쉴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쉴 수는 없고, 그냥 한 3, 4시간 정도는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다음 내 학습 능력은 어떤가? 내가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구조화가 좀 부족한 친구는 스스로 구조화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하면 구조화 잘하는 강의, 잘하는 내용을 들으셔야 되고 내 이해력은 어떤가? 암기력은 어떤가? 이해가 부족한 선생님들은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고 이해가 또 안 될 경우에는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사전 찾는 걸 게을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기,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물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이해한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암기하는 방법, 부호와 전략을 세워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가, 많은가, 집중력은 어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동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양식,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가, 장의존형, 강의 들으면서 좋아하고 친구와 함께 스터디하는 걸 원하는가,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냥 1차는, 2차는 필수지만 혼자 공부하기를 좋아하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좋고요.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어울려서 공부하는 것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가, 너무 숙고하게 생각해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대책을 다 세워놓으셔야 돼, 전부 다. 전략을 다 세워놓으셔야 된다는. 그 다음에 직강을 선호하는가, 인강을 선호하는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각자 한 번씩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놓으세요, 전략을. 전략을. 그 다음에 남의 주변과 학습 관리를 해주셔야 돼. 내 친구, 친구가 많은가 적은가? 친구 많은 거 별로 안 돼, 도움이 안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1년 뒤에 보자, 친구야. 1년 뒤에 다른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날게. 기대해봐.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어울리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죠,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외로워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공부하는 게 외로워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한 거 참고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만 참아달라, 1년만. 그 다음에 미혼인가 결혼했는가, 결혼할 일이 많아지죠. 애기 키우는가, 이것도 일거리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부양자가 피부양자인가, 이것 따라 또 달라집니다. 내 시간 활용이 달라지는 거죠. 학습 시간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가. 보통 가끔 물어봅니다. 선생님 몇 시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나요? 이거 일률적으로 말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5-6시간 공부하더라도 7-8시간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기준에 볼 때 보통 한 6-7시간 정도는 평균적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6-7시간 정도 이상은 공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7시간을 못 뽑아낸다 그러면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집중해서 6-7시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쭉쭉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장황하게 좀 시간이 길어졌어. 심리 관리,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 이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그 공부가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죠? 공부가 안 되는 날, 여러분들 이럽니다. 선생님 공부가 안 돼, 어떡하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공부가 안 돼도 공부해야지, 어떡해. 그냥 앉아 있어야지. 이게 무슨 답입니까?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공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진짜 공부 안 되는 날이네?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공부 안 되면 그래도 공부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냥 죽으라고 해야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부가 안 되는데 하라고 그러네? 앉아있어도 머리 안 들어와. 5-6시간 앉아있었는데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왜 앉아있는 거지? 시간 낭비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보세요. 오늘 공부가 안 돼요.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기 싫다. 하기 싫어.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하루 해야 되는 건 당위적인데 하기는 싫은 건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가 안 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은 기분 전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칭 한 10분 정도 딱 10분 정도 스트레칭 해보세요. 머리 이렇게 스트레칭 몸 흔들고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앉는 것까지 1단계 앉았죠? 진도 나가지 마세요. 새로운 진도. 공부가 안 되는데 새로운 거 들어온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마음이 안 받아준다니까. 머리로는 해야 된다고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마음이 안 받아주는 거 어떡합니까? 그럼 마음이 받아줄도록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제일 만만한 애, 너 일로 와봐. 나랑 놀자. 제일 쉬운 거 갖다 놓고 한번 보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풀리거든요. 조금 하다 보니까 재밌네 하면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안 되네. 다시 책 덮고 10분간 다시 몸 운동 좀 스트레칭 좀 해주고 다시 앉아요. 또 만만한 거 갖다 놓고 제일 쉽고 재밌다고 생각한 거 갖다 놓고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동기가 유발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몇 번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날은 영 안 되는 날이에요. 책을 덮어야 되는 게 이게. 앉아서 보면 몸도 아프고 힘들고 시간도 시간대로 뺏기고 안 되는 거죠. 책 덮고 뭐예요? 놀라 이거지. 놀라.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요. 너 나가서 뭐 영화를 보든 커피를 마시든 돌아다니든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시간 줄게. 한 3시간에서 뭐 4시간. 요 시간 동안 네 마음대로 해. 이거 갖고도 안 풀리면 1시간 더 줄게. 일단은 3, 4시간 딱 한정을 정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쭉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일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3분의 1 정도 비어들어 하랬잖아요. 그죠?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시간 잠을 자든 놀든, 그러니까 비워두는 거예요, 일단. 아니면, 이렇게 비워두죠. 요거는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거 다시 부족한 거 보완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근데 요거 비웠잖아요. 놀았죠? 가는 거지. 너 이번에 휴식 없어. 대신,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지만, 자, 이때 놀아요. 마음대로 놀아. 이 마음대로 놀아. 근데 다만, 이때가 없는 거지. 이때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전략입니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노력 플러스 전략이다. 전략.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해드립니다. 자주 하셔야, 여러분 잘, 전략을 진짜 잘 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학습 전략. 학습 전략입니다. 공부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를 구조하시고, 두 번째, 내용을 구조한다면 이제 내용 읽죠? 읽을 때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이해. 특정 부분을 읽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요. 이해. 이해가 됐으면 두 번째, 중요한 핵심 키워드 뽑아냅니다. 아, 요게 중요한 키워드지. 키워드. 세 번째, 그 키워드를 내 말로 표현해야 돼. 내 말로. 내 말로 표현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문장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고 키워드 뽑아내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이해한 대로 내 말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실제 차이, 내 말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 말로 표현해내면 그게 이제 답안이 되는 거죠, 답안이. 이런 식으로 책을 내가 새로 쓴다. 내가 새로 쓴다. 답안지를 내가 쓴다. 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잘해, 일단. 내용 이해가 다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를 내 말로 표현해서 내 책을 내가 만들겠다. 내 답안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게. 문장 통으로 외우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문장을 만들더라도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줄줄줄줄 큰 문장으로 만들지 말고.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키워드,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키워드 하면 밑줄만 딱딱 그어놓으면 돼요. 밑줄만 그어놓고 내 말로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해를 했으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죠. 효과적인 암기 전략, 암기 방법 그 뒤에 책에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도 말씀해드리지만 두 문자로 활용할 수 있고 운율, 스토리, 연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암기할 때는 뭘 암기합니까? 키워드를 암기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문장 형태로 예, 표현해보는 거죠. 암기하고 또 말로 꺼내보내보고 암기하고 또 인출해보고 이게 공부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을 정교하게 이해한다. 두 번째, 그 키워드를 암기한다. 이해와 암기, 둘은 병진해야 병진. 내용의 이해와 암기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거 이제 4개 됐죠? 4개 됐으면 실제 기출에 있는 것처럼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고 활용해보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책에 없는 부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강의 중에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하겠지만요. 가능하면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 이 기출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내가 개념을 이해했고 암기했죠. 개념을 정확하게 끄집어내보는 게, 끄집어내. 답안지 쓸 때도 마찬가지. 늘 말씀드리는데, 모의고사 볼 때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끄집어낸다, 끄집어낸다. 계열성이란 뭐냐? 한번 생각, 여러분 해보세요. 계열성은 순서입니다. 키워드가 순서예요, 순서. 내용, 교육과정 재구성. 여러분 답 쓸 수 있어요. 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정확하게 알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말은요. 교육 내용, 교육과정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을 다시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열성은 순서입니다. 순서. 순서를 고려해서 재구성한다. 그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됩니까? 한 교과내에서 순서를 변경해서 재구성한다. 되죠? 그죠? 이거 답이에요, 이게. 답이. 내용 순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용 순서. 교육과정, 계열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라.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또는 논리적인 순서대로 순서를 재구성해서 교육과정을 다시 구성한다. 답이잖아, 답. 개념이 중요한 게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정확한 개념 인출한다면 내가 요거를 실제 적용해보는 게 실제 인출한다면 이게 인출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사례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고요. 그 둘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시켜보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스턴버그는 삼원지능 이론을 제시했거든. 스턴버그의 삼원지능 이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제 초수분들은. 삼원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능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석적 지능, 분석적, 경험적, 실제적, 분경실, 분석, 경험, 실제.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분경실, 세 가지 지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경험적 지능은 인간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능이에요. 이 지능은 창의적 지능이다. 창의적 지능은 창의적 사고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상상하거나 새로운 것을 고안하거나 뭔가를 새로운 것을 탐색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이 창의적 사고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이걸 응용해보는 거지. 이렇게. 자, 개념들이, 야, 삼원지능은 세 가지겠더라. 경험적 지능은 창의적인 지능과 관련돼. 창의 지능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아이들의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인데 창의적인 지능을 창의적인 스턴버그 삼원지능 이론에 근거해서 창의적인 지능을 높여주고 싶어.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를 제시해야 돼요? 일단 창의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분석적, 경험적, 실제적 지능 중에서 경험적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 중에서 창의적 사고를 높여줘야 되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상상하고 발견하고 고안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사고했고 고안하고 상상하고 탐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준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단순히 개념만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계속 이런 연습을 해 주셔야지 진짜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모의고사 가보시면 이런 연습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변혁적 지도성이다. 그러면 지도성 부분입니다. 한번 개념을 한번 보세요. 변혁적, 두 번째 지도성이잖아요. 지도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변혁시킨다. 무엇을 변혁시키는데? 아, 상황 자체, 조직 자체, 상황이나 조직, 학교 조직을 아예 뜯어 고쳐버리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상황을 뜯어 고치자. 이때 발휘되는 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발휘되는 게 뭐다? 변혁적 지도성이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됐죠?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 상황 자체, 조직 자체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지도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우리 학급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좀 그런데 간단하게 학급 상황을 바꾸려면 학급 상황에는 애들도 있죠, 그죠? 학생들도 있고 학교는 교사들도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의 그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뜯어 고치려면 뭘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돼, 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집에서 부모가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공부를 그 공부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게 그 상황을 뜯어 고치려면 공부 안 하는 그 마인드, 생각과 태도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꿔주고 야 네가 하면 열심히 하면 네가 하면 동기를 유발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 요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야 넌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너는 믿어. 믿고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지도자가 그 사람과 구성원 나와 관계에서 동일시 대상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는 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나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야 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 그리고 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이게 영향력, 이상적인 영향력, 이상적. 무조건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비전을 함께 공부하는 공유하죠. 야 우리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자.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동기만 불러일으킨다고 됩니까? 생각을 바꿔, 생각을. 야,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공부해봐. 혁신적으로. 네 기존에 했던 그대로만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계속 배려해주고, 개별적으로 배려해주고. 이게 변혁 지도성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일단은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암기하셔야 되겠죠. 암기할 때는 이상한 영감이 지게를 지고 상황을 변형시키더라.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그래서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부를 끝났죠? 핵심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요거 기억하시면 요 내용들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적용하라지. 활용하라. 야, 변적 지도성이 어떤 상황에서 변적 지도성을 발휘해야 될까? 내가 새 학교 새로 갔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야. 기존 상황대로 대처했다가는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 같아. 학교를 뭔가 완전히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상황 자체를 기존과 다른 상황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한다든지 학교를 재구조화해야 된다 할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책이 없지만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 그런 것들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정리 끝났습니다. 조금 오늘 이상하게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나를 알고, 두 번째 상대를 알고, 학습 전략을 세우고, 학습 전략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노력과 전략 두 가지가 결합될 때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더라. 항상 공부하시면서 전략을 생각하세요. 전략을.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암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공부가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무기들을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교직을 선택하고 교사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교직은 단순 직업이 아니다. 만약에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교직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직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 있고 봉사정신 있고 나름대로 순간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직에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나는 교직을 다른 어떤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순고한 직업이고 봉사하는 직업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직을 대해야 될 것이고 또 학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가장 중요한 최일선에서 그런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교직을 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 진짜 성장시키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되시길 바라고. 자,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바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하고 바로 하고 싶은 걸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마음속에서 합격은 이미 잉태됩니다. 내가 이긴다라고 자신하고 싸우는 것과 싸워서 힘들게 이기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겠죠. 마음속에 나는 이길 수 있어 마음을 품고 도전하셔야 될 것이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요,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교직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뭐 비평, 불만 다 버리시고 가나가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자기한테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러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